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부정문처럼 국어와 영어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기 그 국어와 영어를 비교해서 그 의문문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서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즉 국어와 영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차이점을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그 서술어가 이렇게 니, 뭐 까, 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에다 이렇게 니자를 붙이고 또는 이제 자기 윗사람 경우는 요자를 붙이죠.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니, 그는 선생님이에요. 너는 그녀를 좋아하니, 너는 그녀를 좋아합니까? 아주 말이 그러네요. 당신은 그녀를 좋아합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 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어 이거는 어떤가요? 이렇게 비동사가 쓰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is your teacher?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이는 경우는, 즉 like 같은 일반 동사 쓰인 경우는 두 동사를 인칭과 시제맞게 쓴 다음에 이렇게 어순을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do you like her? 3인단 she 같은 경우는 does she lik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국어는 뭐 이렇게 우리가 쌍수에 들어가 있죠. 과거형을 표시해 주죠. 그 영어의 경우는 어떠냐? 영어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칭에 관계없이 디드스네, 디드. 그래서 일반 동사에는 이렇게 디드를 쓰면 되고 뭐 비동사의 경우는 이렇게 어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was he a teacher? 일반 동사의 경우는 주어가 유든 또는 시든 간에 디드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영어와 국어의 그 의문문에서는 만드는 그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에는 이게 특별하게 이런 그 의문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의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일반 의문문은 그러니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의문을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선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경우는 어순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즉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됩니다. 자, 한번 예문 볼게요. He is a student.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걸 의문 바꾸면 동사가 is라는 비동사 있으니까 바꿔주면 되죠? Is he a student? 자,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 학생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할 때 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언급한 단어를 중심해야 된다 했죠? 즉,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주어가 he니까 긍정적 답하는 경우는 yes, he is. 부정적인 경우는 no, he isn't. 즉, 그가 학생이 아닌 경우는 no, he isn't.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캔이 들어간 문장 볼게요. Can you help me? 당신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yes, I can. 도와줄 수 없으면 no, I ca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도표를 통해서 의문문 익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여기에 상대방이 언급한 주어와 동사 중심으로 답변하라 했죠? 자, 비동사들한 예문이 보이는데요. Is he a great scientist?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훌륭한 과학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가 훌륭한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yes, he is. 즉, 긍정적으로 답하면 되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no, he isn't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우선 주어가 누구죠? 주어, he죠? 당연히 답변도 he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나왔죠? 맨 앞에 is.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yes, he is. 그 다음에 no, he isn't. 자, isn't 나왔죠, isn't.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우리가 yes라고 대답하면 yes 뒤에도 긍정적 대답합니다. 그래서 yes, he is 해야지 is를 쓰지 않고 isn't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에는 no, he isn't no, he isn't 해야지 is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동사 can이 들어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세요. Can she swim very well? 그녀는 수영을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녀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Yes, she can. 그녀가 수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No, she can't.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 시가 일치되죠. 그 다음에 앞에 조동사 can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can을 대입해야 되죠. can. 즉 조동사가 일치되죠. 다음은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세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두 동사를 시제와 인치에 맞게 쓴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두 동사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 도표로다가 정리했는데 그 마법용법 38쪽을 참조해 보시면 이 도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의 그 동사는 그 인칭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I'll then do, you'll then do 그다음에 삼진단수 즉 she나 있을 때는 does을 쓰죠. 그럼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likes volleyball.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만들면 그는 볼리발을 좋아합니까? 라는 의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likes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면서 3인단수니까 뭐 쓰면 될까요? Does he like volleyball?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세요. Do you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라고 물었으면 당신 수영하는 거 좋아하나요? 하면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답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언급한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답변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유를 물었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죠? Yes, I do. 즉, 수영을 좋아하면 Yes, I do. 좋아하지 않으면 No, I don't.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주어 유니까 대답은 I가 되겠고 주어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동사가 비동사인지 아니면 조동사가 있는지 뭐 can인지 do인지 did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맨 앞에 지금 두 동사 썼으니까 yes I do. 부정적 대답하는 경우는 no I don't 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은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들어있는 그 의문을 보면 의문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의 경우에 쓸 수 있는 누가, 누구 이런 사람의 궁금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 wh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에서 물어보는 what, which 그 다음에 시간이나 때를 묻는 when, 장소를 묻는 where, 또 이유를 물어보는 데 사용되는 why, 그 다음에 방법을 묻는 how가 있네요. 자, 이런 의문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라면 조동사 쓰고 비동사는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두 동사를 시제 인칭에 맞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어 나오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의문과 다르게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에서 답변한 경우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너 어디에 사니? 이렇게 물으면 장소가 나죠, 장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문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성분이 뭐냐 이거죠. 즉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어떻게 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사는 이렇게 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who used this room? 누가 이 방을 사용하죠?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를 쓸 수 있죠. 의문사가 주어를 쓰는 경우는
의미사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뭐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의문사가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What do you need? 당신 무엇이 필요하나요? 자, 이런 경우는 의문사가 뭐가 되죠? 그렇죠.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조동사 두 나왔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어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문사가 보어인 경우 What is this? 자, 이럴 때는 자, 의문사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이런 어순이 되겠고 의문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Where do you live? 그래서 의문사가 수식어인 경우는 이 의문사를 이렇게 외는 걸 뺐을 때 Do you live? 이 자체로 문장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I'll live in Seou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후의 용법을 뭐 후가 이제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데요. 우선 주격 후는 누가 누구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의문사가 주어나 보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 후가 주어로 쓴 경우는 Who is calling please? 전화하신 분은 누구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구시죠? Who's speaking pleas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어인 경우입니다. Who is he? 또는 Who is it? 우리가 이런 경우는 가령 이제 밖에서 방을 이렇게 녹화하는 경우는 우리가 안에서 누가 녹화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어떤 불특정의 어떤 사람을 칭할 때 이렇게 사람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is 하면 누구시죠?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엔 한번 소유격 who's를 보겠습니다. who's의 의미는 누구누구의 것, 누구의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who's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나 보호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who's this book? 이 책은 누구의 것이죠? who's this cell phone? 디셀러폰 하면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누구의 것이죠? 이렇게 의문사 즉 후즈가 보어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문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의문 형사로 얘기하는데요. Whose pencil is this?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누구의 연필이지요? 이때 후즈가 펜슬을 꾸며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목적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훔의 경우는 타동사나 전체 목적어 쓰이는데 뭐 누구에게 누구누구를 뭐 이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의문사가 앞에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죠. 한번 예문을 볼게요. Whom did you invite to your birthday party? 너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었니? 여기서 그 whom이 invite의 목적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로 속에 who를 써놨는데요. 구어체에서는 who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whom did you meet this Sunday? whom이 with의 목적어로 쓰였죠. 두 번째로 whom이 전체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 한번 볼게요. is whom you play tennis tomorrow? is whom 누구누구라는 뜻이죠. 너 내일 텐스 누구랑 칠 거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치사 with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문에 이어서 부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